오늘의 힌트는 삼산동에 있는 식당이에요. 어, 그리고 여기 삼산동이니까 뭐 삼산동이겠지 그럼. 그걸 힌트라고? 네, 두 번째 힌트는요. 삼산동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. 삼산동에 꽤 오래? 더 이상 힌트 드리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아니 내가? 아니 그래도 품목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뭐 오늘 내로 못 맞춰 그럼. 하지만 저희가 쉽게 아시게 인터뷰할 사람들을 섭외를 했어요. 이 건물? 네. 너무 갑자기 다 맞춰버리는 거 아니야, 근데? 아, 좀. 방문 시 배를 누르는. 저 위에. 아, 또 배를 누르는. 어, 이거 뭐? 야. 오, 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나 저기 특허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발품 식객을 특허 출원 아무도 못 따라 못 쓰게 아무도 못 쓰게 좋은 생각이에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, 누구신데? 여기서 말씀하시던 변리사님이 아 변 씨예요? 아니 손 씨입니다. 변리사라고. 아직 얘기하시네요. 아니 나는 발품 식객을 만약에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특허에 대해서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 이런 아, 거 유명한 그 프로그램 명칭 예, 이런 거 참여도 못해요. 아 그래요? 네.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요? 많이 안 들어요. 뭐 출원하실 때는 뭐 모든 비용 터트려서 한 30만 정도 들고요. 그다음 1년 후에 등록되면 한 45만 정도. 그러면 한 이제 한 70, 70, 80만 원. 네, 그럼 예. 10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어요. 아, 네. 그냥 안 받을게요. 싸게 드릴게요. 아, 그럼 제가 싸게 이제 네. 이 근처에. 네. 근데 힌트라고 주는 게 이건 힌트도 아니야. 그냥 이 동네에 오래된 식당이래네. 그게 뭐 힌트예요, 그게? 저희 사무실 근처인가요? 그렇죠. 반경 1km 이내? 아니면 500m 이내, 100m 이내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해줘. 1km 이내. 1km? 이내. 1km 이내. 반경 1km 이내. 식당이 한 1000개 있을 건데. 그러니까. 거기서 오래된 식당. 여기서 1km 되려면 1km 안 될 것 같은데? 내 생각엔 그 저기 저쪽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삼계탕. 나 지금 불현듯이. 그러면 그 안이에요? 아니면 그 밖이에요? 오, 자꾸 물어주세요. 그 아니에요. 좀 뭐 이런 거 아, 없어요? 자꾸 물어주세요.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. 쭈꾸미집이 근데 원래는 이쪽에 있다가 옮긴 그 집을 말하는 건가요? 우리가 나가서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볼까요? 이제 상담하고 기다려 계신 분이어서 여기는 진짜 다 여기 다 봐 여기도 식당 뭐 저도 삼산동 꽤 오래 살았는데 다 바뀌었네요.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그지? 어, 뭐 이러다가 또 뭐 다른 업소가 들어오고 또 다른 업장 들어오고 막 오래됐어요. 업장님 그나마 이 집도 오래 여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귀금속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근처에 네네. 오래되고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며. 아, 오래되고 제일 오래된 네. 거는 여기 신선설렁탕 여기 간판만 바뀌고. 메뉴가 예. 저거랍니다. 그 저런 이제 고기 종류가 아니고 뭐 해산물 그쪽이라고 그러던데. 해산물. 네. 네. 여기 집 옥계탕 있는 집 요즘에도. 옥계탕이 어디쯤이에요? 여기 바리도의 주차장 이렇게 저쪽에 딱 일로 옮겼어요. 아, 아. 저녁에는 예약 안 하면 자리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, 그 집 주 메뉴가 뭔데? 쭈꾸미하고 해산물 그 정도예요. 그 집 오래됐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. 강원도 인계. 인계. 저는 예. 강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도 고향. 예. 저희 예. 가게가 예. 티파니. 아. 네네네. 여기 이름 좋다. 이름 좋다. 와. 이 동네 저기 뭐야 해산물 맛있게 하는 집 있다고 그러더라. 네. 이 동네. 여기요 예. 해산물 맛있게 하는 집. 응. 예. 해물타. 아. 그 집이 얼마나 했대? 하신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긴 것 같더라고요. 예. 예. 미남이신 거를. 아, 그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소리 하지 말고. 요 발찌 종류도 괜찮네. 다 이쁘죠? 예. 야. 저 사 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. 와, 번쩍번쩍 좋아 보이네.
너도 제 손에도 하나. 됐네요. 제 손에도 하나. 제 손에. 이제 뭐 거의 근처가 아닐까. 응. 그럼 앞쪽은 아닌 것 같고. 왜냐면 저기는 뭐 무슨 그 여기도 맛집이라고 간판은 써 있지만 이제 메뉴가 종목이 몇 년 안 됐습니다 저거는. 저 집은 아니고. 그 이 집도 몇 년 안 됐습니다. 이 집도 얼마 된 것 같지가 않고. 이 집이 아 상호가 이 집은 와. 진짜 오래된 집 맞아. 어, 국장님 와보셨던 집이에요?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. 어디 어디 앞에 있을 때. 그렇지 그렇지. 어디 어디 앞에. 있을 거기 있을 때는 그 가끔씩 왔었어요. 근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처음인데 이 집일 것 같으네. 맞는 거죠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세상에. 아 요전하시네. 우와. 네? 와. 사람 이거 뭐 혼자 다 먹고 아무것도 모자르게. 연기감이 나한테로만 와. 원래 미나한테로 갑니다. 미나한테 냉동을 서너 냉동을 써요. 정말 어려워. 우와. 저녁에 팔 거를 이렇게. 난 어머 그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그? 굉장히 많은 분이죠. 이런 거 영화하니까. 그러니까. 그 이게 이제 소금구이로도 나가고 양념으로도 나가고. 네. 양념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. 나갈 때. 좀 먹을 때. 아, 때. 아, 아. 그때 양념. 뭐 또 양념 비법 뭐 이런 건. 양념 비법은 안 가르쳐. 아니, 안 가르쳐 주지만. 이게 저거 아니야. 그 양념 구이 할 때 들어가는 양념. 근데 그냥 고추장이에. 뭐 매실 안 들어갔나? 들어가요. 그죠? 아니, 맛보고. 약간 고소한 맛도 나는데? 그리고 마지막 뒷맛이 좀 매운맛이 탁 쏴. 다 나오겠는데요? 드디어 차려졌습니다. 근데 얘들이 아까 그 주방에서 이렇게 버무려져 있을 땐 전부 다 이렇게 팍 늘어져 있었죠. 전부 다 쭉 늘어져. 이렇게 다 굽고 나니까 모양을 다 잡잖아. 자기가 이렇게 팍 뒤집어져가지고 싹. 근데 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꼭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쫙. 이것도 양념도 얼마나 색깔이 좋아. 아, 근데 예전 모습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든 이 주꾸미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이게 잘못되면 이게 좀 질긴 듯한 식감이 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, 일단. 아,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?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. 뭐 다른 걸 첨가하는 건 아니죠? 여러 가지 이거 성인병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렇더라고. 예. 이거 타우린? 네,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. 다이어트 식품에도 최고의 식품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나 이제 성인병 예방을 해야 될 나이잖아.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줘야 돼. 으아! 와, 혼자 먹기 아까운 맛. 제가 이렇게 한 마리씩 먹지만요, 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주 먹으러 와선 이 한 마리씩 이렇게 먹으면 눈총 받아, 미움 받아. 본래 이렇게 안주로 쓸 때는 이렇게 반만 잘라서 소주 한 잔 먹고 이거 하나 먹어야 돼. 이걸 그냥 통으로 한 마리씩 먹으면 혼난다니까. 그죠? 예. 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제 말이 맞으면. 그 봐. 사장님, 내가 하나 싸드릴까? 내가 하나 싸드릴게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. 아이고, 저도 손가락까지 씹으려고.
그죠? 어이. 어떻게 조금 먹고 그럼 사장님 맛 표현해봐요 그럼 디테일하게. 불맛이 났어요. 그 불맛이 나니까 불에 탄 그 뚜껑이가 꺼내지는 그런 맛이 나는 입에서 들어가는데 일단 뭐 사과의 향기가 너무 너무 상투적인 거 아니야? 자 꽃게탕 드시오. 와 딱. 일단 국물부터 이 탕은 말입니다. 국물부터 맛을 봐야 돼. 국물 맛을. 이거 시켜야 돼. 왜냐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훌쩍 집 먹다 혀대고 막 입천장 벗겨지고. 그런 과정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아, 내가 지금 그렇게 내 몸을 희생을 하란 얘기야? 이 사람이 지금. 이야. 이 게 이게 살이 다 나온 것 같은 듯한 느낌이 그 우러났어.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까지. 그야말로 국물이 진짜 감칠맛이네. 와. 오. 오. 어우. 이 집이 주꾸미도 잘하지만 이 꽃게탕도 진짜 맛있거든 이 집에. 그 이렇게 맛있는 탕과 주꾸미를 만드는 우리의 이 집 그 미녀 여사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? 사장님 입장 잠깐만. 우리 사장님의 미모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. 예. 근데 이 맛이 변치 않고 또 이 맛을 찾아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변치 않는 그 미소와 이 맛을 꾸준히 계속 이어주세요. 예. 언제까지 할 건데? 아, 앞으로 제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예, 예.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. 한 10년. 앞으로?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접어요? 아니, 이거 접는 것도 죄예요. 그렇지, 네, 그렇지. 이걸 찾는 분들은... 아니, 접는다 그러면 내가 받으려고. 이걸 찾는 분들이 예, 예. 이어서 우리 아들이 또 아,